참 가슴이 아픕니다. 저는 이 슬픔과 이 아픔 때문에 진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었고요. 제가 이제 동생 살아온 삶의 삶을 알기 때문에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을 찾아왔습니다. 친모는 우리 가족들을 향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녹취하고 조문호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였습니다. 또한 하락의 가림이 끝난 후 갑자기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저에게 찾아와 하락 소유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하였습니다. 저는 저와 하라를 벌인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제 겉으로는 뭘 괜찮은 척을 했지만은 속으로는 정말 분하고 힘들었어요. 제가 이제 동생 살아온 삶에 삶을 알기 때문에 동생이 너무 불쌍해서 정말 힘들었었습니다. 근데 이 아픔이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이제 이 아픔을 겪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. 앞으로 이제 이 가슴 아픈 상처를 다른 사람들 겪지 않았으면 싶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. 네.